테크놀로지를 뭐 테크놀로지로부터 멀리해라. 오케이. How funny are you? 너는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니? While some people are natural humorists. 자,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이거지, 그지? 반면에. 자, 여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다고 그랬지? 자, 종속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자, 특히 이런 거 while, although 이런 양보구문에서 뭐뭐인 반면에 중요한 거는 being funny부터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재미있는 것은 is a set of skill. 일 한 세트의 스킬들이래. That can be learned.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재미있다는 것은 일련의 하나의 스킬들이, 기술이야. 뭐라고? 재미있는 거는 뭐라고? 기술인데 that can be learned. 배워질 수 있는 기술이다. 자연적으로 웃긴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야.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배워야 된다. 재미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 그럼 여기도 아마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배워야 한다는 얘기. 재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자, exceptionally funny people don't depend on their memory to keep track of everything they find funny. 자, 예외적으로 재미있는 사람들은 don't depend on, 의지하지 않아. 그들의 기억에만. 그지? 그들의 기억에 의지하지 않아. To keep track of everything. 자, 모든 것을 여기서는 추적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러는 거야. 그지? 자, 모든 것들을 추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 근데 모든 것인데 define, 여기 대시 생략됐어. 근데 그들이 생각해 그것을 그 everything, 요 that은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들이, 자, find AB가 뭐냐? 자,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지금 find AB. A를 뭐 하다고 생각하다? B 하다고 생각하다. 자, 물론 여기 to be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to be 들어가는 형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find AB 이렇게 해보라. 알겠지? find AB가 뭐다? A를 B 하다고 생각하다. 똑같은 것은 think AB야. 그지? believe AB도 마찬가지야. 뭐 지난번에 consider 얘기했었잖아. 그지? consider A, B인데 as도 들어갈 수 있고 to be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렇지만 think, find, believe는 to be가 들어가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냥 A, B로 쓰이고 다른 애들은 다 as 써준다고 그랬어. regard A as B. 대표적인 게 regard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뭐 think of A as B. think는 그냥 AB인데 think of는 A as B야. 그 다음에 refer to A as B 뭐 이런 식으로 다만 뭐 recognize A as B. 그지? A를 B라고 인정하다. describe 묘사하다. define은 뭘까? define 정의하다. 뭐 이런 애들인데 특히 많이 쓰이는 애가 예 그 다음에 find AB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생각해 뭐라고? funny 하다고. 자, in the olden days great comedians, 예, 옛적에는 위대한 코미디언들이 carried notebooks, 노트북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뭐 하려고? to write down. 뭐 하려고? 써내려가려고. to keep track of. 똑같은 얘기야. 여기 to write down funny thoughts. 재미있는 생각들이나 observation. 본 것들이야. 관측들. and
scrapbook 또 뭐를 가지고 다녔냐? 자, and로 연결되는 게 여기 scrapbooks 명사인 거지. 앞에 이 명사랑 연결됐겠지. 지민 scrapbooks 하고 notebooks 하고 연결됐다. For new clippings 새로운 클리핑들을 위해서 이렇게 클립하는 걸 클리핑이라고 하지. That 그런데 그 새로운 클리핑들이 struck them 그들을 땅 때린 거야. As 뭐로서 재미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Today you can do that easily with your smartphone. 너는 오늘날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지금 뭐 얘기하냐면 재미있는 것들, 생각이나 관측들을 뭐하라는 거야? 기록하라는 얘기지. 그래야 너도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기록하라. Keep track of, write down 하고 똑같은 얘기 뭐 있냐 한번 찾아봐. 몇 번? 기록해라. Keep track of, write down 해라. 이거 뭐야? 재미있는 생각들을. 뭐야? 몇 번? 기록해라. 어디서 기록해라. 자, 1번은 keep away from new technologies. 아이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멀리해라. 이건 무슨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서는 셀폰을 사용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take risks and challenge yourself. 위험을 감수하고 너 스스로에게 도전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Have friendly people close to you. 가져라 친절한 사람들을 너 근처에. 그 다음에 improve, 개선해라 인간 상호 관계를 직장에서.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다큐먼트 한다는 거야. 문서로 정리하라 얘기잖아. 그지? 문서화해라. Damn, 그것들이 뭐야? 응? 그것들이 뭐야? 재밌는, 여기 나왔네. 유머와 craft story들을, 그지? And tell someone,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거지, 그지? 중간에 못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어보자. 자, 여기까지는, 자, 예전에 위대한 코미디언들 또 다 기록했단 말이야. 재밌는 생각이나 뭐를 관측, 본 것들을. 자, 요즘에도 뭐 개콘이나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으로 위해서 엄청나게 회의를 하고, 그지? 뭐 걔네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웃기냐? 아니지. 엄청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야. 자, 근데 오늘날은 더 쉽게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록하는 거야. 클리핑하는 거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If you have a funny thought, 네가 재미있는 생각이 들으면 record it, 그것을 기록해. As an audio note. 뭐로써? 오디오 노트로. 음성 노트로. If you read a funny article, 네가 재미있는 article을 읽으면 save the link in your bookmark. 자, 그 링크를 저장해. 너의 북마크에. The world is a funny place. 세상은 재밌는 장소야. And your existence within it is probably funnier. 그리고 너의 존재, 네가 존재한다는 것, 그 안에 네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더 재미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거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실을. 세상은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is a blessing, 하나의 축복이야. 자, 왜냐하면 재미있는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그것만 잘 기록해두면 남도 웃길 수 있단 말이야. 자, that 그런데 그 blessing이 gives you everything, 너에게 모든 것을 준대. 자, 세상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모든 것을 준대. 네가 필요로 한. 근데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유머와 craft stories, craft story들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세상에 재밌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대.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자, all 다음에 that 생략됐지. 은진아 듣고 있니? That
네가 해야 될 모든 것. 그러니까 너는 뭔만 하면 된다 이런 거.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다시 말해 너는 to do 해야 할 뒤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된다 얘기.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 이거. 자, 뭐 하는 거야? Document them. 그 이야기들을 잘 문서로 정리하고 then tell someone.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4번이 됐어요. 자, 반복된 얘기가 있어요. To keep track of. 그 다음에 write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딨냐? 뭐 record it. 그지? record it. 그 다음에 save the link. 자, 다 뭐야? 똑같은 얘기지, 그지? 뭔가를 기록하고, 녹음하고, 그지? 써보고, 추적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다큐멘트 하라, 얘기지, 그지? 자, 다음 34번 봅니다. 34번은 답이 뭐니? 지민이 몇 번? 은솔이는 몇 번? 2? 1? 2? 자, 지금 여기를 틀렸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자, 정답률이 20%, 어쨌든 10%, 어떤 때는 뭐, 6%,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그렇지만, 요 문제도 맞춰야지 1등급을 보정할 수 있는 문제야. 1등급, 2등급, 나눠지는 거는 이 문제에서 주로 나눠진다. 아무튼 자 한번 보자. 자, if you ask a physicist how long it would take a marble 하면은 이거는 대리석이야. 자, 대리석이 뭔지 모르면 이게 뭔지 모르면 그냥 marble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marble. 자, to fall from the top of a 10-story building. 자, 그것이 얼마나 걸릴까? 그것이 뭐니? 가주어. 이거는 진주어지. 그치? 그것이 얼마나 걸릴까? 마블에게. To fall. 떨어지는 것이. From the top of 10-story building. 10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 He will likely answer the question. 그는 대답할 거야, 아마도. Question을 by assuming 추산함으로써 that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그 marble이 떨어진다는 거야. In a vacuum, 진공 상태로. In reality, 실제로는 the building is surrounded by air. 자, building은 둘러싸여져 있어요. By air, 뭐로? 공기로. Which? 그런데 그 공기가 applies. 혹은 그 빌딩이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이 자, 한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 Applies friction. 자, 마찰력을 적용해 준단 말이야. To the falling marble. 떨어지고 있는 대리석에. 그러니까 applies는 가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마찰을 가해 떨어지는 대리석에. And slows it down. 그리고 그것을 느리게 해. and 뒤에 2번 applies 1번이 되겠지. Yet the physicist will point out 그렇지만 이 중에 그렇지만 뭐 마찰력이 있고 공기가 마찰력을 일으킨다는 말이야. 그렇지만 physicist will point out that 자, physicist가 point out 할 거야. that 이하의 것은 the friction on the marble 자, 마블에 있는 대리석에 있는 마찰력이라는 것이 is so small 너무나 작아. That 그래서 its effect is negligible. negligible 하면은 무시할 수 있는 마찰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적어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단 말이야. assuming 그리고 추정한단 말이야.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자, 추정하는 것이지. 자, 얘 자체가 뭐냐? 얘 자체가 주어지. 그리고 동사는 여기 있네.
자, 추정하는 것.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자, 대리석이 진공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assuming 하는 것은 단순화시킨다. 어떻게 한다? 단순화시킨대. The problem, 그 문제를 without substantially affecting the answer. 자, without은 뭐뭐 없인데 affecting, 영향을 주는 것 없이 그 답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대리석이 떨어지는데 이 물리학자는 그것이 진공에서 떨어진다는 거 가정한다는 말이에요. 그지? 근데 사실상은 그 주위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이거 떨어지는 데 준 영향은 크다 안 크지 않다?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말이야.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소한 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사소한 것은 무시할 수 있다. Economists make assumptions. 자, 경제학자들은 어떤 추정들을 하는데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자, 이거 뭐야? 경제학자들을 끌어들이면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자,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자, economists make assumptions. 경제학자들은 어떤 추정을 하는데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Assumptions can simplify the complex world. 자, assumption, 추정들은 can simplify, 또 나왔네, 단순화시킬 수 있대. Complex world, 복잡한 세상을,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본다, 이런 얘기야. 사소한 것들은 무시하자, 이런 얘기. And make it easier,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더. To study the effect of the international trade. 자, 국제 무역의 효과, 영향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we might assume,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어, 추측할 수도 있어, that the world consists of only two countries. 세상이, 가정할 수 있다면, 가정이라고 하자, 가정들. 세상이 오직 두 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And that each country, 그리고 각각의 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다, 오직 두 개의 상품들을.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자, 위에 똑같아.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공기의 마찰은 뭐 해도 된단 말이야? 무시해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단순화시킨다는 얘기를 계속했어.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단순화시킨다, 사소한 것들은 보지 않는다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거랑 가장 근접한 선택지가 뭐냐 말이야. 그러므로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international trade. 자, 우리가 더 좋은 입지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 국제 무역을 복잡한 세상에서. 자, 뭘까? 자, 1번 prevent, 예방한다, violation, 소비자의 권리 얘기 나왔나? 안 나왔어요. 지민아, understan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왔어. 가치, 이를 이해하다,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자, 이런 얘기, 문화에 관한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guarantee, 보증한다, the safety of experimenter in labs. 자, 실험실에서의 실험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 Focus our thinking, 집중한다, 우리의 생각을 on 어디에, 본질에,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거 빼고 문제의 본질에만 포커스한다, 이거 simplify 한다 말이야, 단순화시킨다 말이야. 그지? 그래서 4번이 되겠고. Realize, 깨닫는다, the difference between physics and economics, 물리학이나 경제학의 차이를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거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얘들을 들었다고 했단 말이야. 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 자, water is the ultimate
commons. 자, commons라는 거는 뭐냐? 공유자원, 일반적인 것들이야. 흔한 것들. 그지? 우리라는 것은 ultimate, 궁극적인 ultimate commons. 공유자원이야. Once water courses seemed boundless. 한때 물의 코스가 seemed 보였어. Boundless.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 And the idea of protecting water. 그리고 물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was considered. 여겨졌어. Consider 참 많이 나오지? Silly. 어리석게. 물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한때 어리석게 여겨졌단 말이야. 물은 너무나 boundless 하기 때문에. 한이 없기 때문에. But rules change. 그러나 법칙은 변해요. 그 법들은 변해요. Time and again. 오랜 시간에 걸쳐서 communities have studied water system. 이 공동체들이, 이건 지구 공동체를 얘기하겠어. 그지? 네, 지구 공동체들이 have studied, 연구해왔어요. Water system들을 and redefined, 그리고 재정의했어요. Wise use, 현명한 사용을. 은진이 답 3번 했니? 4번 했니? 안 했니? 자, now Ecuador has become the first nation. 자, 이제 에콰도르가 되었어요. 첫 번째 나라가.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가 공동체들이 워터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현명한 뭐를 사용을 재정의했다 이거. 물의 현명한 사용에 관한 얘기야. 그지? 뭐에 관한 얘기라고? 물의 현명한 사용 그리고 재정의, 물에 대한 현명한 사용에 대한 재정의에 관한 얘기야. Now Ecuador has become the first nation. 에콰도르가 되었어요. 첫 번째 나라가 on earth, 지구상에서 put the right, 부여한 거야. 권리를 of nature. 자, 넣은 거야. 넣었어. 자연의 권리를, 인권이 아니고 자연의 권리를 in its constitution, 그 헌법에. 자, 에콰도르가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넣은 첫 번째 나라래. This move, 이러한 움직임이, 이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넣은 이 움직임이 has proclaimed, 선언했어. That rivers and forests are not simply property. 자, 강이나 숲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Not A, but B. 단순한 자산이 아니고 but maintain, 유지한다. 그들 자신의 권리를. 근데 어떤 권리? To flourish, 번성할. 사람만 번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도 스스로 번성할, 번영할 권리를 누린다. 자, developing a water-based transportation system. 개발하는 것. 수상 기반의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왜 갑자기 운송 시스템 얘기가 나왔어? 그지? 이제 물에, 뭐에 관한 얘기? 물의 현명한 사용에 대한 재정의에 관한 나왔는데 갑자기 운송 시스템이 개발하는 것은, 수상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will modernize, 현대화할 거다. 에콰도르의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뭐를, 운송 기반 시설을. 자, infrastructure 중요해. 뭐다? 기반 시설이야. 기반 시설.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이면은 꼭 필요한 시설들이야. 예를 들어서 도로, 항만, 공항, 항구, 뭐 기차 이런 거, 전기,
없어지면 우리 생활이 갑자기 마비되는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따르면, 그 헌법에 따르면, a citizen might file suit on behalf of an injured watershed. 시민이 might file suit. file suit 하면은 이거는 곧뭐 어떤 소를 취하다. 이거 법원에 어떤 소를 취할 수 있어요. on half of 뭐뭐를 대신해서 손상되어진 강유역을 대신해서. 자, 시민이 이거 고소할 수 있단 말이야. recognizing 뭐뭐 하는 상황에서, 인정하는 상황에서 that its health is crucial. 그 건강이, 그것의 건강, 그러니까 강유역의 건강이 is crucial. 아주 중요하다는 거. to the common good. 공익에 있어서. 그지? 공공에선, 그러니까 공익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More countries, 더 많은 나라들이 are acknowledging. acknowledging 하면은 인정하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연의 권리를 and are expected 그리고 예상되어져요. to follow 따를 것을 에콰도르의 그 리드는 여기서 모범이 되겠지. 선수. 자, 다음에 사실은 2번까지 하고 43, 45는 숙제로 낼게.